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6명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보상과 사고 원인 규명, 사고 건물 처리 등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8일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간 실종자들. 하지만 유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선례가 있어야 다음에 무수히 많은 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내가 죽더라도 회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져 줄 것이라는 걸 믿고 저 위험한 현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너진 건물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자 걱정입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모두 8개 동, 그중 한 개 동이 무너졌습니다. 인허가권자인 광주서구청은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거쳐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건물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정밀 안전진단은 201동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7개 동도 함께 아마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광주서구청은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진단과 피해 보상 협의 등을 맡을 상설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습이 끝나면서 사고 원인 규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경찰에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도 건물에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앞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표준 시험체와 비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리 감독 부실과 불법 지하도급 등의 혐의를 밝혀 이달 안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고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내어 한 명도 빠짐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들어간 비용들을 산정해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도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49명이 나왔습니다. 재택 치료자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60세 미만의 확진자는 의료진의 재택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말 그대로 알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재택치료 준비 상황은 어떤지 최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병원이 운영하는 재택치료 전담팀입니다. 의료진이 고혈압이 있는 60세 이상 확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택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확진자가 휴대전화 앱에 직접 입력한 체온과 증상, 산소 포화도 정보도 확인합니다. 오전 오후에 한 번씩 어머님 증상이 어떤지랑 체온도 측정해 주시고 손가락 껴가지고 산소 포화도도 측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이처럼 의료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주는 건 6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 기저 질환자만 해당합니다. 광주는 24곳. 전남은 41곳의 재택치료 병의원이 이들을 관리합니다. 60세 미만 재택치료 확진자들은 아프면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비대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동네 병의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자체마다 24시간 상담센터도 가동되지만 광주는 현재 광주 독립병원 한 곳만 지정됐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보건소가 상담센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주사 처방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광주와 전남에 지정된 병원은 아직 3곳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아 청소년들입니다. 본인의 그런 면역 상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악화되는 환자들을 좀 놓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게 좀 가장 좀 걱정되는 바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이라도 그 재택치료팀에 넣을 수 있게.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네 병의원들도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아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어제 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장애인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의 맞춤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놨고 자치단체들은 이마저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도는 대책을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만성질환의 시설 생활로 집단 감염 위험이 크고 격리되면 돌봄 공백에 직면하는 장애인들. 그래서 코로나19 초기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의 차원에서 초기에 지원하고 이동하는 문제에서부터 이후에 확진 시 치료하고 이 전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요구했어요. 몇 차례 단발성 대책 이후 정부의 장애인 감염병 지침서가 나온 건 2020년 6월. 코로나 발생 5달 만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 이동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병상 정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침은 어겨지기 일쑤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역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대처를 하는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갖고 어떠한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내용이 없었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따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광주의 장애인 단체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광주시에 정책 요구안을 낸 게 지난해 4월. 하지만 광주시는 방문 검사를 하겠다는 등의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에 확진된 장애인이 최근 광주시 옴부즈맨에 항의했을 때도 광주시는 대책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코로나 상담 전원 창구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3년째, 장애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배로 느끼고 있지만 장애인 감염병 대책은 여전히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연일 세 자릿수를 넘나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목포시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목포실내체육관에 신속 항원검사를 위한 별도의 검사시설을 운영하고 신속 항원검사키트를 충분히 확보해서 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또 목포 청소년 수련관을 격리치료시설로 운영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14개 병의원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요즘 용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건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0만 원에 육박해서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공공부문이 나서서 인력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학기 농촌 양파밭에서 양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이런 작업을 통해 받은 하루 일당은 13만 원 선. 하지만 날씨가 굳거나 일손 조달이 어려울 땐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이 때문에 농협이나 농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절별로 관리 공급해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시기가 정해졌거든요. 5월, 6월. 이때만 이제 필요하지 8월, 9월, 10월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암, 무안, 신안, 해남 그렇게 엮어가면 연중 계속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역화로. 올해 한 해 도정 업무를 보고받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공급 시장의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업 인력을 전문적으로 모집, 훈련, 관리, 공급하는 관민주대 농업 인력 중개회사 설립도 고려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전남에 발달한 도자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남의 도자 제조업체가 180곳에 무안, 목포, 강진 등이 전국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도자 특구에 지정된 데 이어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 명성도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 있어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전담부서 하나 없이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이 밖에도 의원 발의 결의안 11건 등 모두 17건의 의안이나 건의안을 오는 22일까지 심사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4월 춘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화봉송 주자 240명을 모집합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춘천시 내 24개 읍면동 7km 구간을 300m씩 나눠 달리게 됩니다. 광양시가 농촌주택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내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고칠 경우 농협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올해 광양 지역 지원 규모는 40채입니다. 전남의 도서와 산간 지역 등 원거리 소방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중형급 신형 헬기가 취항했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새 소방 헬기는 중간 연료 보급 없이 700km 이상을 날 수 있고 응급 의료 장비와 계기 비행 기능도 갖춰 구조 범위 확대는 물론 안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보건소의 일반 진료와 물리치료 서비스 등을 중단했습니다. 보성군은 필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보건소 모든 직원을 역학조사 등에 배치하고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농민수당 조례안 심의가 2년째 보류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농민수당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의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어제 광주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농민회는 2년째 농민수당 조례안 심의를 미뤄놓은 채 별도의 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만든 건 농민들을 우롱하는 면피성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광주가 1.7도로 어제보다는 약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만큼 올라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어제 미세먼지가 남아있는 데다가 밤에 추가로 북서쪽에서 유입이 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광주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새벽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에 차차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렛입니다. 아침 기온 영광과 함평, 영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에서 10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많습니다.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 여수와 광양 1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7도, 영암 9도, 해남 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 토요일에 광주의 한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